110만 명의 특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110만 용인 특례 시민의 안전과 광역철도, 교통 개선에 대한 정책 지원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110만 용인 특례 시민의 안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인구는 1995년 24만 5천 명에서 2023년 110만 명으로 28년 동안 4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용인 소방서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110만 용인 특례 시민의 안전을 28년째 용인 소방서 한 곳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용인 소방서는 각종 소방훈련과 구조대, 의용소방대를 편성 운영하며 화재시, 화재진압과 구조 등의 현장 활동을 총괄하고 있으며 1999대, 1919 구조대를 편성하여 재난사고시 인명구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방화시설의 점검과 위험물 민원처리 등의 화재예방활동, 화재예방교육과 홍보 등의 안전주도 등 용인소방서가 용인시민의 안전을 위해 하는 일은 열과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용인소방서 하루 출동권은 경기도 최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8년도 9월 서북권 소방서 추진 관련 정책 건의가 있었으며 구체적으로는 2019년 4월 경기도 소방행정과와 2020년 용인소방서 소방행정과의 공문이 용인시에 접수되어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 사업유지에 서부소방서가 들어설 공공시설 부지 9,900제곱미터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소방청은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획 건물을 화재 최성기 8분 도달 이론을 토대로 소방자동차 도착 목표 시간을 7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서부소방서는 중심부로 반경 4km에 상현, 성곡, 상갈, 영덕, 죽전, 마북, 언나, 청덕, 동백동이 있어 최적의 위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서부소방서가 들어설 공공시설 부지는 국지도 23호선과 인접하고 있어 이미 확보되어 있는 기반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으며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 최초 시식에 인가가 난 후 공구청사 용지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최근 몇 국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도 공구청사 용지는 수의계약을 통해 역북 행정복지센터를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용인 특례시는 2023년 말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 최초 시식의 인가 이후 용인소방서와 공공청사 용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에 용인 서부소방서가 개청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번 제27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추경을 통해서 편성된 용인시 광역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용역은 신규 철도노선의 타당성을 조사를 통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과업지시서에 담겨지고 추가로 처인구와의 연계성도 검토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신분당선 동천역에서 동부행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선하여 검토되어야 하며 둘째, 주요 과업 내용에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횟수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오랫동안 교통불편을 겪고 있는 죽전, 마북, 언나, 청덕, 동백동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셋째, 동백에서 처인구로 연결되는 노선이 추가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살기 좋은 용인 특례시가 되도록 본 의원이 제언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